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오직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고교 야구선수 주수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 야구소녀의 이주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와야 되나 고민하다가 색깔만 좀 맞춰왔어요. 너무 팬이어서 이 파란 유니폼 색깔만 좀 맞춰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고마워요. 자, 우리 먼저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민망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역시 주영입니다. 왔던 분은 다르네요. 보는 라디오를 보면서 또 김수현 씨가 주영 언니 사랑해요. 박정윤 씨, 주영 배우님 나 배우님 덕지 500년 하려고 장수가 꿈이 됐다고. 저보다 오래 사실 것 같은데 그럼. 이윤아 씨, 너 클래스가 다른 이주영. 5828 님이 주영 언니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잘생붐. 잘생기고 예쁘고 다 했다. 진짜 멋붐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가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요? 민망해서 제가 제 스스로 멋붐이다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화면에서 나오는 주영 씨를 봤을 때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붐이고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약간 진짜 매력 넘치는데요? 저 귀엽다는 말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걸어 들어오는데 진짜 심쿵했어요. 저 원래도 팬이었는데 네. 실제로 마주한 주영 씨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지금 거의 반에서 시작합니다.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영 씨가 주영 씨 사진을 엄청 유니크하게 잘 찍더라고요. 사진 찍는 꿀팁을 좀 전수해 달라고. 사진 찍을 때 네. 좀 구도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매니저 오빠가 네.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제가 되게 강습을 막 해주고 있거든요. 잘 찍어야 되는데 제가 거의 이렇게 손을 만져가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구도를 알려주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진 잘 찍는 꿀팁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사진 중에 자동차에서 찍은 사진이 너무 구도도 좋고 네. 이 사진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네타운 가족들이 제 SNS에 있는 그쵸? 사진인데요. 네. 저렇게 차에서 찍을 때는 햇볕을 약간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으면서 찍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연광만큼 네, 자연광.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이주영 씨의 SNS 가보시면 정말 구도가 남다른 사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394님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재밌게 봤습니다. 단밤의 요리사 마현이 매력 최고. 실제로도 요리 좀 하시나요? 조금 합니다. 조금이라면은 네. 어떤 메뉴들? 저는 주로 집에서 한식 메뉴를 좀 많이 만들어 먹어요. 근데 한식을 조금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조금 스케줄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거의 집에서 이제 시켜 먹기보다는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뭐 한식 뭐 국수류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럼 가장 잘하는 메뉴는 뭐예요? 제가 요새 간장국수에 좀 빠졌어요. 역시나 국수류. 네, 새콤하게 또 요새 날씨에 덥잖아요. 이제 식초랑 간장이랑 버무려가지고 소면에만 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요리를 그래도 좀 하시는구나. 네, 조금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끝나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길에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막 길거리를 다니고 이럴 시간 없었죠. 오히려 그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는 이제 거의 바깥에 있고 뭐 야외 촬영도 있으니까 조금 체감을 했었는데 제가 스케줄 없을 때는 거의 집에만 있는 편이어서 완전 집순이죠. 네, 뭐 실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SNS 팔로워 수가 는다든지 이런 걸로 좀 더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저라는 배우를 알아주시고 있구나를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극 중에서 그 현이와 승관이가 미묘한 썸 관계를 좀 만들었잖아요. 주영 씨도 현아와 승관이에 대해서 좀 상상했던 결말이 있을까요? 딱히 드라마에서 좀 정말 미묘하게 다뤄져가지고 딱 특별하게 뭐 이들이 뭐 사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열린 결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게. 주영 씨도 거기에 맡겼구나. 네, 네. 저도 뭐 딱히 승건이와 경수와 이렇게 막 서로 좀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게막 초반부터 잘 쌓였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뭔가 미묘하게 해야 되니까 서로 막막좀 하지 마라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네. 재밌었는데. 유혜주 씨가 충무로가 주목하는 배우 이주영. 작년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 받은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이 진짜 너무 멋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만 명이 아닌 만 명의 관객을 위한 영화를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시는 모든 독립영화신의 스태프들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을 응원한다. 근데 이 수상소감을 보고는 평소에 주영 씨가 생각하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을 좀 크게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었나요? 아, 고민하지 않았지만 올라갔더니 자연스럽게 나온 말. 아,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평소에 느꼈던 감정인 것 같아요. 저도 독립영화를 오래 해왔고, 또그 안에서 컸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쵸. 그런 정말, 독립영화는 정말 저 예산이 힘든 환경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이 많은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런 저예산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을 받고 나서 주변의 반응들은 어땠나요? 주변에서 상 타는 게 너무 좋은 게제 스스로의 만족감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축하를 받을 때 뭔가 되게 보상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만의 작품이 아니어서 또 이제 관계자분들도 축하해주고 이러면 참 좋더라고요. 그 이주영 씨가 독립영화에 갖는 애정이 그 독립영화 모든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큰 힘을 주고 있다는 거를 주영 씨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그것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면 네, 있다는 거.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야구소녀, 배우 이주영 씨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좀 소개해 볼까 해요. 네. 야구소녀, 어떤 이야기인가요? 주수인이라는 캐릭터는 그 고교 유일의 여자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프로에 가고 싶어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벽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겪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포스터가 진짜 너무 강렬해서 정말 뒤에 보이시죠?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엄청 큰 야구 소녀 포스터 만나보실 수 있는데, 수인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수인이는 정말 일생을 야구만 해온 아이예요. 그래서 야구소녀 영화 안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수인이를 걱정하고, 왜냐면 그 길을 가봤던 여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쉬운 길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그 뚝심을 버리지 않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수인이가 그런 힘이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4857님이 혹시 실화냐고 물어보시네요. 모든 이야기가 다 실화인 건 아니지만 에피소드들이 담겨 네, 있나요? 뭐 단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모델이 된 모델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실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 선수들이 국내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던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 영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때딱 만난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받는 그 순간부터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영화에 대한 갈증은 있지만 특히 좀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드라마 찍고 나면 영화 찍고 싶고 또 영화 하나 마치면 또 드라마 찍고 네. 싶고 이런데 마침 드라마를 끝내고 좀 휴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영화 시나리오를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받았던 시나리오예요. 그럼 주영 씨와 함께 일하고 싶으면 그 찰나를 좀 잘 노려야겠네요. 영화 끝나면은 드라마 시나리오 넣고.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저는 언제나 뭐 열려있습니다. 사모사모님이 야구소녀 예고편 봤는데 주영 씨 투구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혹시 부캐릭터가 야구소녀 아닌가요? 부캐릭터가 약간 본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네. 야구 연습을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 네. 엄청 했을 것 같아요. 네. 온몸이 쑤시지 않나요? 정말 그때 파스를 거의 뭐 온몸에 붙이고 뭐 사소한 부상도 있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었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또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 정도면 폼이 나쁘지 않다라고 그래도 평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씨가 이주영 배우님 구속은 어느 정도 나오냐고. 이게 극 중에서 134km를 던지는 선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34?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훈련할 때 재봤는데 정말 6, 70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그래도 그 정도의 투구폼이면 네. 얼마나 연습했는지 감이 오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 진짜 프로를 준비하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준비를 했나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준비 시간이 꽤 길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어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좀 한 달 정도였고 그 시간 내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날은 거의 맨날 가서 서너 시간 정도씩 훈련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같이 준비하는 그 선수들 사이에서 재능 있다, 감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좀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코치 해주셨던 감독님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정말 이 정도면 전향해봐도 되겠는데라는 말씀까지 예, 해주셔서 저는 되게 기분 좋게 훈련을 했었죠.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뜻이니까 네, 그랬었던 것 같아. 그 주영 씨의 투구폼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검색창에 야구소녀 검색해서 예고편 보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추천곡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 네. 어떤 곡이죠? 저는 태연 씨가 부른 해피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네.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장려은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하는 야구소녀 이주영 씨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혜원 씨가 염혜란 배우가 주영 씨의 엄마로 나오시네요. 잘생긴 이준혁 씨까지 믿고 보는 배우들의 조합 기대됩니다. 라고 염혜란 씨가 주영 씨의 엄마 역할이시고 네. 또 이준혁 씨가 코치 최진태 역할 맡으셨죠. 네, 맞아요. 주영 씨가 염혜란 씨가 대본 리딩하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났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카리스마 되게 담담하게 읽어 내려가고 계신데 제가 어느새 울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염혜란 배우님도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지금도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지금도 같은 회사이기도 한데 가끔 이제 상탐구 그럴 때 연락 주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되게 좋아하는,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든든한 네. 선배네요. 네. 감독님께서 이준혁 씨를 캐스팅하고 나서 비현실적으로 너무 잘생겨서 고민하셨다고 하던데. 왜냐면 그 진태 캐릭터가 사실 조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좀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추레하고 약간 뭐 좀 수염도 기르고 약간 좀
삶을 좀 방치한 인물 같은 이미지가 좀 필요했었는데 좀 감독님이 주력 선배님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증량도 했으면 하셨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감독님한테 근데 감독님 저희 영화고 저희 영화에 그렇게 괜찮다. 리얼리즘이 필요하겠냐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멋진 위장세를 보여주는 게 더 우리 영화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같이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룩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훈련을 같이 받으시면서 뭔가 동지애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주력 선배님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훈련 안 하셔도 됐었는데 저랑 같이 한 달 내내 정말 같이 훈련해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든든했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네.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명대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지혜 씨가 주영 씨가 좋아하는 대사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네요. 주수인이 하는 말 중에 느려도 이길 수 있어요라고. 느려도 이길 수 있다. 네. 수인이가 정말 프로로 가는 꿈을 꾸면서 많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데 자기는 정말 이렇게 느리게 가도 괜찮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고 만류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것 자체로 괜찮고 조금 느려도 나는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런 마음이 정말 딱 함축해서 담겼던 대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사가 제일 좋았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 미래를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아냐. 그 대사 좀 와닿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보시면 이것도 명대사인데 저것도 명대사인데 하는 게 많이 있으실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저 지금 솔직히 다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이 영화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분명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은지 씨가 예고편 보고 왔는데 왜 코가 찡하고 눈물이 맺히죠? 주영 씨도 대본 리딩 때도 그랬지만 촬영하면서 울컥하고 또 감동적인 순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이거 감동적인 스토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추워서 코가 찡했던 적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했던 답변이 아닌데요? 네. 추워서? 정말 1, 2월에 얇은 야구복을 입고 촬영을 했다 보니까 정말 살을 애는 추위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라셨겠지만 저는 좀 추워서 코가 찡했습니다. 겨울에 그러면 저 유니폼에 있는 한겹만 입고 찍은 거잖아요. 네. 저게 너무 얇으니까 안에 히트텍 같은 것도 거의 못 입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은지 씨가 감동 포인트 얘기했는데 희성 씨, 주영 씨는 연기를 할 때마다 역할에 자신을 조금씩 녹여내는 것 같아요. 수인에게는 주영 씨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되게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저 스스로 수인이를 연기하면서 수인이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 더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진 아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수인이를 거의 저 작고 여리고 약자인 아이이지만 저 아이를 되게 작은 히어로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도 좀 수인이와 나는 좀 비슷 태라는 느낌보다는 주수인이라는 아이는 정말 대단하다. 닮고 싶다. 네,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그 안에 단단함?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고편에서도. 이재 씨가 실제 주영 배우의 고등학교 생활을 궁금해하는데 여기 야구소녀에서 고등학생 역할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고교 시절에 주영 씨는 어땠나요? 저는 일단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정말 그래서 야자 빠지고 맨날 아픈 척해서 야자 빠지고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노래방 가고 이랬던 날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온몸으로 이 노는 걸 즐겼던. 네, 조금 선생님들이 좀 약간 말썽쟁이로 취급하는 정도의 그렇다고 막 큰 사고를 친 건 아닌데 그냥 너무 학교에 있는 게 답답하고 좀 자유롭게 생활을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영 씨, 주영 언니 시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네, 안 그래도 이거는 저희 막 촬영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대놓고 야구 영화고 또 이제 여자 선수를 다룬 야구 영화는 좀 없었기 때문에 쉬고 한번 하면 참 좋겠다를 촬영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서.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또 좀 야구가 시즌은 개막을 했지만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좀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좀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꼭 한번 주영 씨 시구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래요. 네, 이번에 또 주영 씨의 추천곡이 있는데요. 네. 이 노래는 요즘 빠져있는 곡인가요? 제가 요새 하루에 한 30번은 듣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듣는 건데. 네, 그 이영지 씨 래퍼분한테 좀 빠져있어서 암실이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고릴라 열려있어요. 주영 씨에 대한 마음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요. 추천곡 이영지의 암시 듣고 올게요. 거의 하루에 30번 넘게 듣는 주영 씨의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주영 씨가 실감순위 6위에 있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우리 더 검색 많이 해서 네.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왕이면 1위까지 하고 싶네요. 아니 아까 막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하지만 1위 하면 더 좋겠다. 하지만 주영 씨는 1위 하면 더 좋겠다.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의 힘을 좀 보여주시자. 9792님, 주영씨 피지컬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체대를 다녔네요. 네. 그런데 또 체대를 논술로 입학했다는 게 이거 진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좀 공중파 라디오에서 써도 되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뽀록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뽀록으로 학교를 갔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논술로 체대를... 그니까요. 그니까 수능도 보지. 네네네. 제가 좀 많이 실수를 했네. 아니. 그러니까 수능도 보지 않고 체육 입시도 보지 않고 논술로만 학교를 갔었어요. 진짜 되게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 그 책을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책을 좋아해요. 정말 고민과 범민의 고교 시절 좋아했던 책은 어떤 유였나요? 저는 주로 좀 문학을 읽는데 소설을 읽는데 뭐 한국 프랑스, 일본 문학 다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교 시절에는 좀 일본 문학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논술이 큰 힘을 발휘한 거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표현을 네. 한 거지 그 책 읽는 시간이 분명 도움이 됐죠. 삼구사구님, 런닝맨에서 남산의 힙꾸러기로 나와서 타샤니의 경고를 흥이 넘치게 불렀잖아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혼 코너도 되게 많이 했었고 혼자 코인 노래방 그리고 뭐 여기도 써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 때 노래 가요제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가서 막 인기상 받고 막 이랬었어요.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 너무 창피한데 네. 그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옛날 노래가 있어요. 네. 알죠 알죠 당연히. 근데 약간 주영 씨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좀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서 뭐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내가 재밌었으니까 괜찮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성윤아 씨, 그 주영 씨가 엄청난 집순이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장 5일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다고 하던데 집에서 뭐 하시나요? 참 뭘 되게 멋있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누워 있거나 강아지랑 놀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그게 다예요. 사실 다 저도 집순인데 대부분 네. 도대체 너 집에서 뭐 하니? 얘기하거든요. 네. 그냥 거의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너무 누워 있고 소파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기. 맞아요. 맞아요. 네. 침대 아니면은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 그쵸. 거. 그게 그냥 힐링 포인트가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 되게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에너지를 다 쏟고 네. 주영 씨도 연기하면서 쏟아내고 이제 집에서 쉬는 거죠. 네.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강아지와 있을 때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뭔가 힐링되는 그냥 옆에만 기대 있어도 힐링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리고 조금 스케줄이 많은 상태라 제가 본가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한 번씩 사진이나 동영상 보내줄 때마다 그래 너무
내가 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사료 기저귀값 벌어야지. 간식. 이러면서 좋은 거 사줘야지. 네. 이런 마음이죠. 네. 3년째 필라테스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복근이 네. 좀 생겼나요? 4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복근이 약간 생길랑 말랑 하다가 또 좀만 방심하면 사라지고 이 몸이라는 게 딱 티가 나죠. 네. 너무한 것 같아요. 하면 정말 이제 빡 생길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복근을 보일 정도로 하려면 진짜 식단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집순이어서 워낙 나가지 그쵸, 않아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나나 씨, 주영 씨 이번에 전주 국제영화제 한국 단편경제 심사위원 되셨더라고요. 심사는 처음에 보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전주 그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미 폐막까지 한 상태이긴 한데 네. 심사는 정말 처음 해봤어요. 그 주영 씨만의 심사 기준이 뭐였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단편 영화라는 게 되게 감독의 색깔과 독창성이 묻어날 때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다뤘던 소재를 다룰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 그 영화 안에 얼마나 감독의 색채가 잘 담겨 있나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0613님이 저는 주영 씨의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매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응원해요 주영씨 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 자신만의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좀 좋은 작품은 일단은 시의성을 담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좀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 좀 저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체적인 어떤 독창성, 좀 재미 이런 것도 보고 제가 맡게 될 캐릭터에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6656님이 실제로 여자 야구팀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재의 영화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지인들이 시사회 갔다 와서 재밌었다고 얘기해줘서 영화도 기대되고 개봉하면 꼭 보러 갈게요 라고. 네, 정말 보시면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많이 있는데 또 프로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현실성 있게 그린 영화는 또 저희 야구 소녀가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구 소녀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정말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 포스터에서 매력이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던져봐. 그 벽이 깨지도록 라는 그 문구 꿈을 향해 던지는 단 하나의 스트라이크 진짜 와닿네요. 뭔가 꽂히는 그런 문구여서 네.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네타운 듣고 있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아까도 그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역할 좀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 거 있을까요?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랑을 하는 멜로나 진짜? 로맨틱 코미디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주영 씨의 느낌이 굉장히 러블리하고 귀엽고 이런 모습이 분명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발 그 관련 시나리오를 네. 주영 씨에게 줬으면 좋겠네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네.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실검순이의 야구소녀도 올라왔대요. 그 예고편 많이 보러들 가신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저희 실시간 문자들 주영씨가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박다현씨께서 언니 눈빛으로 이미 멜로 서사 5조 5억 개. 그리고 네. 또 하나요? 네, 이지혜님께서 주영 언니 웃을 때마다 자꾸만 심장이 튀어나와서 주우면서 라디오 보고 계시다고. 임진영 씨, 주영 누나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세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력. 할아버지 팬분들이.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팬. 감사합니다. 영화 야구소녀 우리 예비 관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희 야구소녀라는 영화가 정말 지금 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텐데 조금이나마 약간 활력이 되고 좀 좋은
착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극장에 찾아오실 때 안전하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네, 그렇게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야구소녀의 배우 이주영 씨와 얘기 나눠봤고요. 정말 그 짧았지만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갑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주영 씨의 신청곡 크러쉬의 With You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셨었죠.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끝인사는 주영 씨에게 부탁할게요. 네.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lways good time with you. Hello, hello, hello.